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PWL 멤버 여러분들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사 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PWL 아리나. 자, 여러분들 각자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단님 먼저. 안녕하세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큐 초단입니다. 김계란 씨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살짝 좀 붙여주실게요. 안녕하세요, QWER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W 마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QWER에서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는 E 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QWER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R 시연입니다. 데뷔 소감을 어떻게 좀 한 번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초단님 먼저. 네. 초단입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서니까 정말 데뷔하는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혼자서 활동해왔었는데 다 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쳤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새로운데요. 앞으로 QWER의 초단으로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젠타님. 마젠타입니다. 저희를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실감이 나는 자리인데요. 먼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저희가 모여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고 저희 음악을 드디어 들려드릴 생각에 걱정 반 설렘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한 팀이란 것도 너무 행복한데 이번에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QWER의 음악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희나님. 네, 안녕하세요, 희나입니다. 우선 저희 이런 멤버들이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음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물을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 설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연님. 네, 보컬 시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희 멤버들과 함께 1집부터 만집까지 쭉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QWER은 이제 어떤 그룹인가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젠타님께서. 마젠타입니다. 저희 QWER은 유튜브 콘텐츠 최애 아이들을 통해 결성된 4인조 밴드입니다. 일단은 각각 활동해온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이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플레이어가 QWER 스킬을 조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각기 다른 매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음악과 이야기들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룹 이름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이제 반응들이 많은데요. 이제 QWER. 이제 간단히 말하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초단님? 초단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승패를 가르는 스킬 키 QWER처럼 각 멤버를 상징하는 키가 있는데요. 지금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네 가지 스킬을 조화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이처럼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까지 각자 다른 4개의 포지션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싱글 하모니 프롬 디스코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나님. 네, 희나입니다. 우선 하모니 프롬 디스코드는 우리들의 화음은 불협화음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멤버들의 이제 QWER이라는 이름 아래의 하나로 모여가지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제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싱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타이틀곡 디스코드 이제 앞서 무대를 좀 가졌는데 이제 좀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아님. 네, 시연입니다. 저희의 데뷔곡 디스코드는 때론 저축모돌처럼 보이지만 거침없는 저희들의 매력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당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트 있는 가사와 에너지 있는 연주가 인상적이니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밴드 퍼포먼스가 돋보였는데요. 이제 퍼포먼스의 좀 포인트는 좀 뭔가요, 기나님?
우선 저희 디스코드, 네, 희나입니다. 우선 저희 디스코드의 퍼포먼스 포인트는 신나고 빠른 템포의 리듬과 딱딱 끊기는 섹션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화려한 기타 리프가 총 3번 등장하는데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즐기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리프가, 그죠? 이제 근래 그리고 또 가요계에서는 좀 보기 힘든, 보지 못한 이제 밴드의 등장이 좀 신선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전공자도 있지만 이제 뭔가 좀 악기 연주에 처음 도전하는 멤버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KWR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력이나 차별적, 네, 그런 거가 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마젠타님? 네, 마젠타입니다. 각자 활동해온 멤버들이 모인 만큼 인지도가 있던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자 쌓아온 기반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서 시작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 콘텐츠 최애 아이들이 그리고 조회수 2천만 뷰를 넘기면서 이제 데뷔 전부터 진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를 통해 그룹이 결성되는 과정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공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초단님? 초단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쉬는 기간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데뷔를 위해서 다시 정식으로 연습을 시작한 뒤에 처음보다 지금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 음악을 정식으로 시작한 건 또 처음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넷의 하모니가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볼 때 저희가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이 과정에서 마음도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 시작했다라는 말이 저는 안 믿길 정도로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프로듀서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네, 무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멤버 개개인 분들의 이력이 조금 화려합니다. 이제 각자 크리에이터로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로 이제 다방면에서 좀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 QWR 활동과의 차이점은 뭔가 좀 뭐고, 이 앞으로 QWR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뭘지 궁금한데요, 시연님. 네, 시연입니다. 저는 앞서 일본 아이돌 멤버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레슨과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QWER은 앞으로도 대중분들께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밴드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그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어서 크리에이터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 크리에이터로 포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혼자서 결정하고 끌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멤버들을 비롯해서 회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QWER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회를 감사히 여기면서 멤버들과 함께 좋은 음악,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포항에서 서울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데뷔 앨범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데뷔 기념 이제 팬 쇼케이스가 20초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좀 진짜 저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좀 기분이 어땠습니까, 초단님? 초단입니다. 소식을 접하고 너무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었습니다. 울컥? 네.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모습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짜. 자, 그럼 지루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참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일어나주시고 잠시 앞으로 나와주실게요. 나와서. 자, 옷 멤버들 한번 다듬어주시고. 자, 멤버분들 어떻게 좀 어떠셨나요, 우리 초단님? 초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요.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덕분에 QWER로서 너무 좋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젠타님.
마젠타입니다. QWER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이고 저희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 덕분에 데뷔까지 성공적으로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나님. 네, 희나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데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요. 이렇게 시간까지 내주셔서 여기 저희 보러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 QWER 정말 가능성이 많은 그룹이니까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님. 네, 시연입니다. 우선 제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데뷔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밴드로서, 보컬로서의 모습을 정말로 노력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방웃음을 짓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